19.3 체킹 모델 컨디션즈 위딩 유진 그래프입니다. 모델 컨디션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든 모델이잖아요. 베타 0부터 베타 4까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들은 요 네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해서 모델의 레지듀얼이 노멀한지 봐야 됩니다. 레지듀얼이 노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규 분포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지듀얼의 Variability, 변동성이 거의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X값이 변함에 따라서 X값의 변화에 따라서 Variability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X값이 그러니까 이걸 좀 지우고 적을까요? 지우고 그래서 Nearly Normal Residual 그리고 지금 현재 X값입니다. X값이고 여기 있는 것은 Residual A값입니다. Residual이라고 하는 것은 SSE에서 말하는 에러입니다. 에러. 에러가 레지듀얼입니다. 그죠? 그림이 있었나요? 이 그림 보시면은 그림이 없네요. 없으니까 그냥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레지듀얼은 뭐냐부터 적을까요? 이걸 에러. 에러. 에러의 크기입니다. 에러는 뭐죠? 에러는 yi에서 y 해스를 뺀 값이죠. 요것을 sum 한 것들입니다. sum. sum. 뭐 sum을 한 것. 아, 지금은 sum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yi-y 해. 요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값. x값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debt to credit debt to income ratio 라고 합시다. debt to income ratio. 예를 들어 쓰는 거예요. 이런건 뭐든 상관없습니다. x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부채와 소득 간의 비율이죠. 그죠? 부채가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해서 부채가 나는 뭐 한 500%는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 있는데 그때 레지듀얼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레지듀얼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그래프 이상적인 그래프죠. 항상 일정하다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형이 좋은 모형이 된다는 것은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서 variability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x 값을 r로 보자는 거죠. r로 보고 여기는 r의 이걸 r로 해야 되겠군요. r로 해야 되고 프리퀀시로 해야 될까요? 프리퀀시. 이거 프리퀀시 예. 되고 이건 r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x 축을 r로 보고 그리고 r의 프리퀀시를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응? 이렇게. 이런 그래프. 그죠? 정기분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첫 번째 항목. 이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independent. 레지듀얼은 서로 independent.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좀 있으면 그림으로 또 나오니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variable은 linearly related to the outcome 해서 각각의 variable 지금 이것들 이 beta 1부터 beta 0는 제외하고 beta 1부터 beta 2, beta k 이 각각의 variable이 y 값과 linear 관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없이 요것만 있는 경우 beta 1과 y 요 값과 이 y 값은 리니어 관계 되고 요게 없고 얘와 얘만 있는 상황에서 y 해스를 구했을 때도 리니어 관계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3번 항목 같은 경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레지듀얼이 인디펜던트하는 것은 얘의 레지듀얼과 얘의 레지듀얼이 서로 상관관계에서 만든다는 거죠. 얘의 레지듀얼 그러니까 베타 1을 썼을 때 만들어진 리니어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인과 베타 2만을
해서 만들어진 리니어 라인이 있고 그때 레지듀얼이 막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 레지듀얼이 이 두 곡선 두 직선 간에 레지듀얼이 서로 상호명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조금 복잡한 의미이긴 한데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교적 쉬운데 3번과 4번 항목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밑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할 건 check for outlier. outlier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diagnostic plot, 진단 플롯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residual, 아 지금 나와 있네요. 정규 분포. residual과 frequency를 보시면 이렇게 정규 분포. 그죠? 이 퍼센트로 따지는 것은 이자율입니다. 현재. 이자율 단위가 이자율이니까 퍼센트 interest rate니까 단위가 퍼센트예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요런 것은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absolute value of residual과 pt the value 그러니까 pt the valu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y hat입니다. 그죠? y hat을 이렇게 했을 때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residual. 요것은 좀 전에 요 그림에서 제가 봤던 요 여기서 설명 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때는 frequency가 아니죠. 이때는 다른 뭐 같아야 되겠죠? 이런 형태 x 이렇게 됐을 때 요 그림과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pt 드 밸류는 y 해시고 y 해시의 값에 따라서 뭐 레지듀얼 요것이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도 좀 볼까요? 밑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보시죠. 요거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런 표현 하나만 따로 떼서 보는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verified income 요거 하나만 가지고 레지듀얼을 한번 봤을 때 요 세 가지 경우 있었잖아요. verified와 not과 source only 요 세 가지 경우 그죠? 그 각각의 경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제 요것만 보는 겁니다. verified income과 레지듀얼만 봤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쉽게 좀 볼 수 있는 것이 박스 플라시죠. 현재로 봤을 때 뭐 큰 용어로 봤을 때 큰 차이점은 없고 단지 베르파이드와 나시의 경우 요 아웃라이어들이 상당히 많죠. 많다는 것만 보여지고 평균값은 다 비슷하고 그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한 방식이 얘는 박스 플러스로 표현했고 얘는 지금 현재 다르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스카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 똥똥똥똥 찍는 그죠? 갑자기 이름이 영어 생각나지 않네. 점으로 동동동동 찍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스카폴드인가요? 뭐였나요? 자, debt to income과 residual 간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뭔가 좀 경향성이 보이고 있죠. residual 속에서 경향성이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경향성이 첫 번째는 right skewed 오른쪽으로 skew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하향으로 내려오는 듯한 이런 경향성이 보이죠. 경향성이 있으면 일단 안 됩니다. 레지듀얼은 경향성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정규 분포를 가져야 되는 거 말고는 아무런 경향성이 없어야 되죠. 다음에 크레디트 유틸라이제이션. 신용 한도에서 얼마나 썼는지죠. 그죠? 신용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보시면 약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이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뱅크럽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차이점. 뱅크럽시가 없었던 경우에 이런 형태이고 눈에 떨어져 하는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차이점은 없죠. 평균값도 같고 그죠? 단지 이제 아웃라이어가 좀 서로 그 숫자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롱텀 대자 그러니까 대출 기간과 어떤 이자율에 있어서도 큰 두 개 사이의 어떤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credit checks in last 12 months 지난 12개월간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횟수 그죠? 이것도 약간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skew된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variable과 그리고 outcome의 residual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등을 통해서 뭔가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이럴 때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을 해서 얘들의 분포가 레지듀얼의 분포의 특이한 사항 패턴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떠한 종류의 패턴도 없도록 가능하다면 얘도 그렇죠. 얘도 데이터를 좀 조작하고
얘에도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로그 X, X에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루트를 스퀘어 루트, X를 스퀘어 루트로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인버스하거나 그죠? 혹은 트런케이션에서 특정한 값 이상을 잘라내버리거나 이렇게 요 네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나 둘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를 바꿔주는 방식. 지금 현재 보면 debt to income frequency가 이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0 skew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요것을 이제 뭐 스퀘어 루트를 써보거나 로그를 씌우거나 해볼 수 있는데 로그를 할 수는 없죠. 일단 제로가 왜냐니까 빈도수가 제일 높잖아요. 제로가 빈도수가 제일 높으면은 로그를 씌우거나 혹은 인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옵션으로 하는 것은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안 되고 트런케이션, 특정한 값 이상을 잘라내는 거죠. 특정한 값 이상 혹은 특정한 값 이하를 잘라내는 겁니다.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방식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제로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쓰는 방식 트랜케이션에서 특정한 부분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런 부분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이 되는 값을 잘라내서 버린다거나 그죠? 왜냐니까 전체 빈도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15 이상 되는 데이터들은 다 15로 퉁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15 이상의 값은 15로 퉁치고 얘도 지금 1.5 이상의 값들은 여기 한 1.25, 1.3 정도에서 퉁치고 1.35 값으로 모아버리는 겁니다. 혹은 debt to income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값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100 이상에서 이렇게 뭔가 추세선이 나타나고 있죠. 정확히 추세선이 나타나는 것은 200 이상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 이상의 경우는 다 200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혹은 100과 150 사이였던 값, 150 정도로 다 모아버려서 모으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뭉친다는 말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잘라서. 그렇게 되면은 빈도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본수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본의 분포 그림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랭케이션 한 경우, 지금 같은 경우 트랭케이션을 어떻게 했나요? 50. 인컴에서 데트 레이쇼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몽땅 다 50으로. 그죠? 데트 투 인컴 레이쇼가 50 이상일 때는 다 50으로 퉁친 겁니다. 지금 빈도수를 보면 50이 여기잖아요? 그죠? 5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상에 퍼터져 있는 것들은 몽땅 다 50으로 합치는 거예요. 합쳤을 때 그렇게 데이터를 바꿔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바꿨을 때 새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처음에 이런 그림에서 이 스퀘어, 이거 좀 스퀘어를 준 거네요. 이전 값에다 스퀘어 루트를 씌웠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랑케이션, 트랑케이티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50 이상에 있는 값들을 몽땅 잘라서 50에다 갖다 붙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또 다른 어떤 포뮬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포뮬러의 값이 이렇게 조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조작하기 전에 값과 R adjusted square죠. 그러니까 adjusted R square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 값이 얼마나 더 향상되었는지 비교를 해서 향상되었다면 이 방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할 때 다 쓰게 됩니다. 다 쓰는 방식이에요.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 머신러닝에서는 개념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식만 하는데 그 개념이 어떻다는 것을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통해서 그리고 밑에 연습 문제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간단한 연습 문제이고 재미있는 연습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는 모시기 바랍니다.